자, 뉴스장터입니다. 자, 어제 미스터 트롯 9회분 보셨습니까? 정말 재밌었습니다. 자, 상위권으로 예측되고 있는 참가자들하고 중위권에 위치한 참가자들의 순위 변동이 일으킨 정말 흥미로운 그런 한판 준결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중위권에 있는 참가자들이 좋은 성적을 내서 상위권으로 오고 상위권으로 예측됐던 사람이 노래 선정이 잘못돼가지고 중위권 쪽으로 오는 대이변이 속출된 한판의 승부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제 27일 방송된 미스터트롯 9회분에서는 자, 결승전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데요. 레전드 미션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권과 중위권 후보들의 순위가 변동되는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대반전이 일어나는 한판 승부였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이날 레전드 미션에서는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남진 그리고 주현미, 서른도의 히트곡 중한 곡을 선정해서 이들 레전드 앞에서 부르는 형식으로 아주 긴장감이 넘치는 재밌는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준결승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레전드 미션에 참가하는 14명 중에서 7명이 결승전에 진출하는 아주 숨 막히고 손에 땀 흘리게 하는 그런 방송, 준결승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죠? 안타깝게 된 참가자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의외다, 대단하다 했던 중위권 후보, 말하자면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준결승전 레전드 미션에서는 대이변이 속출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준결승전에서는 당당히 최고의 스타 반열에 오른 이명욱이 또다시 962점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명웅이 레전드 미션에서 또다시 1위를 차지하면서 강력한 파워를 자랑했네요. 자, 미스터 트롯의 레전드 미션. 여기에서 이명웅에 이어서 장민호도 높은 점수를 받았죠. 자, 장민호도 강력한 후보, 영탁과 함께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장민호는 한 차례 진을 받게 됐는데 중간에 추가 합격자로 여러 번 성적을 내지 못해서 상당히 본인도 긴장을 해서 나왔는데 그리고 팬들도 이번에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남진의 상상화를 갖고 나왔는데요. 자, 장윤정과 조용수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무대가 최고다. 장민호의 목소리가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 정말 잘 불렀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노사연은 또 오늘 내 마음에 둥지를 제대로 틀었다라고 말해서 웃음을 자아내고 자, 그랬었죠. 자, 이래서 받은 점수는 944점입니다. 자, 그래서 장민호도 오래간만에 높은 점수를 받아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여서 팬들에게 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점수는 오래 가지 못했죠? 보셨죠? 다음 무대의 탁이었습니다. 야, 강력한 우승 후보죠. 영탁은 주현미의 추억으로 가는 당시를 불렀습니다. 주현미는 이렇게 평가했죠. 리듬을 멋지게 타면서 자기 실력을 마음껏 펼쳤다. 너무 멋지다라고 심사평을 했고요. 장윤정 마스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노래할 때 보니까 미쳐서 하는 것 같았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처럼 모두가 강력한 1등을 예상했고, 영탁은 마스터 점수
952점으로 장민호을 순간적으로 제끼고 1위를 차지했죠. 물론 최종적으로는 이명웅이 1위를 차지했지만 자 영탁도 952점을 받았습니다. 944점을 받은 장민호을 뒤집었죠. 다음에 나타난 본선 3차전에서 진을 차지한 이명웅은 이들의 1등을 그대로 두고 보지 못 않았습니다. 이걸 다시 딛고 1위를 차지하는 그런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이명웅이 갖고 나온 노래는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였습니다. 자, 엄청난 여러분 보셨죠? 야, 이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나? 아니, 트로트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부를 수 있나? 아마 모든 시청자들이 감탄을 했을 겁니다. 이명웅의 무대를 본 관객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평가단 마스터들 역시 연신 박수를 쳤습니다. 자, 원곡자인 서른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웅 씨한테 배울 게 있다. 그동안 너무 못 부른 것 같다.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김준수는 이렇게 평가를 했죠. 타고난 감성이 있다. 마력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받은 점수는 962점으로 단숨에 장민호와 영탁을 꺾고 1위로 등극을 해서 최종 우승 후보의 힘을 마음껏 자랑했습니다. 자, 그 밖에 자 김경민은 서른도의 춘자야를 통해서 코믹한 컨셉의 무대를 꾸며서 마스터 총점 911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우승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호중은 주현미의 짝사랑을 간드러지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많은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는데 좀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이 성악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은 보였는데 완벽하게 벗어난 것은 벗어났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에는 어려웠던 아주 좀 아쉬웠던 경연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김호중 씨의 짝사랑은 좀 아쉬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스터 총점은 914점이었습니다. 주목을 받았던 중위권 참가자 아시죠? 신인선입니다. 정말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였지요? 자, 그 율동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신인선은 서른도의 삼바의 여인을 갖고 나왔습니다. 삼바의 여인. 자, 화려한 퍼포먼스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자, 원작자인 서른도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름답고 멋지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 노래에 제가 취해서 일어나서 춤을 췄다 라고 정말 최고의 극찬을 보냈습니다. 그의 점수는 928점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춘자야 김경민, 자, 짝사랑의 김호중,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신인선의 자, 삼바의 여인, 자, 엄청난 퍼포먼스 율동을 보였죠? 자, 허리를 터는 그 모습 참 감탄사를 자아냈습니다. 자, 유지강의 저음, 동굴 저음이라고 표현하죠?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는데 아쉽긴 했습니다. 유지강은 남진의 사랑하면 살테요 라고 선곡을 했는데요. 마스터 총점을 905점 받아서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구수한 목소리, 청국장 보이스라고 하죠. 그리고 화려한 꺾기. 자, 이렇게 트로트의 꺾기를 잘하는
가수는 처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찬원. 좀 이번 준결승전에서는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아주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서른도의 데뷔곡 잃어버린 30년을 선택했습니다. 이 곡은 과거의 아픔, 그런 아픔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 나이, 25살의 어린 가수가 표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아주 잘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기대만큼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용수 작곡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곡에서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런데 웬만한 가수들보다 더 감정 표현을 잘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자, 정말 잘하는 가수임을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마스터 총점은 916점으로 기대보다는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해군 병장 김희재는 남진의 사랑은 어디에를 골랐습니다. 남진은 이렇게 얘기했죠. 부르기 힘든 노랜데 목소리도 잘 어울리고 리듬도 잘 타서 소화를 잘 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현빈 마스터는 모든 걸 쏟아 부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라고 좀 나쁜 평가를 보였죠. 결과는 마스터 총점은 888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셨죠? 자, 화려한 퍼포먼스의 대명사. 태권도 세계 1위 나태주는 이번에는 발을 무대 그대로 붙이고 한 번도 움직임 없이 노래만으로 승부를 했습니다. 주현미의 신사동 그 사람을 불러서 좀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노래가 끝나고 공중에서 태권도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을 해서 많은 웃음과 박수를 받았죠. 그렇지만 점수는 아쉽게 902점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14명의 참가자 중에서 정동원을 비롯해서 11명이 방송이 됐고요. 나머지 아직 방송되지 않은 이미 경연에서 노래를 부르긴 했지요. 그렇지만 다음 주 3월 5일 날 방송이 된 참가자는 국악인 강태관, 그리고 나팔바지의 김수찬, 그리고 황윤성이 우리 시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3월 5일 목요일 10시, 저녁 밤 10시를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뉴스장터가 레전드 미션을 한번 평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뉴스장터의 생각과 같은지요?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레전드 미션 평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